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7월 8일 금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다들 밤잠 좀 설치셨죠? 오늘 새벽 2시 한 반쯤인가요? 네.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가 결정이 났습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일단 결정을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2년에 결정이 났습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는데요. 우선 이 문제에 좀 들어가기 전에 속보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지금 일본의 지금 참의원 선거 유세 중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에 나라현 나라시에서 유세 도중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고 합니다. 총성으로 추정되는 폭발음이 한 두 발 정도 있었고요. 아마 산탄총에 의해서 가슴 쪽에 맞았다. 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심폐정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지금 생명이 위독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일단 용의자는 남자는 현장에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용의자의 신원은 아직 나타나고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는데 어쨌거나 일본에서 이렇게 지금 거의 테러가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가 특히 아베 같은 경우는 일본 자민당에 지금 거의 사실상 실질적인 자민당의 이제 그 거두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베가 영향이 큰 분인데 근데 지금 아베 전 총리를 과연 누가 이 테러를 했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일본 전국뿐만 아니라 만약에 혹여 뭐 조총련이나 이런 거와 연결되어 있다면 굉장히 큰 파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 지원님께서 일본에 저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 사건이. 뭐,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처럼 총기가 허용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치안으로 따지면 한국하고 일본이 세계에도 굉장히 네. 모범적인 네. 치안 안전국가. 밤거리를 여성이 혼자 밤거리를 크게 걱정 않고 다닐 수 있는 네. 그런 나라로 뭐 서울, 도쿄 이런 세계 몇몇 그 몇 도시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 테러로 보던가 네. 아니면 정신질환에 의한 네. 속된 말로 그 또라이가 막 했다던가.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제 바람으로는요. 정치 테러라기보다는 그런 뭐 좀 정신질환자에 의한 뭐가 뭐였으면 차라리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앞에 정치 테러라 할지라도 이른바 한국계, 네. 제일동포들 또는 한국계가 연루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어쨌거나 남의 일같이 들리지가 않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윤 대통령도 경호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사건의 파장이 한일 관계에도 좀 파장이 제발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속보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가요 이 특집으로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일단 어제 있었던 그 징계위원회에서 왜 6개월이 징계가 내려졌는지 그 징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오늘 아침에 바로 이준석 당대표가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일단 보류할 수 있다.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당무가 정지됐다. 그리고 이거는 당대표의 권한은 정지됐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아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아갈지 지금 뭐 윤 대통령과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동시에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이 수습들을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습해야 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먼저 어제 있었던 징계위원회 어제 징계위원회가 7시부터 새벽 2시 45분까지 국회 네. 본관에서 열렸고요. 약 8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거쳤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참가해서 한 2시간 반 동안 소명을 했다고 합니다. 소명을 했고 끝난 다음에 새벽 2시 한 거의 3시 가까이 돼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징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징계 결과 발표 한번 들어보시죠. 다음은 이준석 당원 징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하였습니다. 징계 사유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준 것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준석 당원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사실 확인서 등 증거의 인멸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무실장이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서명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사실 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위 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 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및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이 본인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위반한 것을 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발표 일단 보셨는데요. 일단 지금 오늘 이양희 위원장이 이준석 당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서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 근거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징계심의 대상의 성상납은 이제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상납 이 문제를 무마시키기 위한 것. 저희가 뭐 수차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봤다는 것이고 그래서 즉 이준석이 김실장, 김철근 실장에게 지난 1월에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서 성상납 관련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7억 상당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지만 윤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바로 이제 이 근거가 이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예, 김철근이 그 장이사 네. 두 번째 만났을 때요. 첫 번째는 작년 12월 27일에 이제 가세현이 처음으로 폭로한 그날 밤에 네. 이준석이 장이사랑 통화를 해서 대전으로 사람 하나 보낼 테니까 만나 주시겠습니까? 네. 그때 처음 만났고 요 1월 10일이 두 번째예요. 그렇죠. 그런데 7억 원 그 투자 유치 각서, 자필 증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예, 장의사로부터 장의사가 그때 성접대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네. 장의사로부터 이준석의 성접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확인서 받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 둘 간의 관계예요. 네. 투자 유치를 해주겠다는 그 각서와 그 성상납은 사실 무근이다라는 모인다. 사실 확인서 이 두 가지의 관계인데 김철근은 어제도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둘 간에 무관하다 한 거예요. 계속 무관하다. 근데 이게 보니까요.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부과까지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동규 네네, 피부과 네네. 거기까지 가보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투자 7억 원 투자 각서 써준 거는 김철근이 써주고 그다음에 이준석의 변호사 뭐 김영기 변호사 이 사람이 조금 시차를 두고 그 이틀 후 그 사실 확인서를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어허. 같은 장소 같은 시각에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무관하다라고 하는 김철근의 주장은 주장일 뿐이지 어허. 이게 결정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결국 교환 조건이었고. 예, 이게 결정적이었던 거고 이 두 번째 고리는 뭐냐. 이 그렇다 치더라도 김철근은 이걸 이준석과 무관하게 했다. 네. 아, 이 투자각서 써준 거, 그다음 사실 확인서 받은 거, 네. 이준석과는 무관한 행동이다. 이준석도 어제 2시간 뭐 50분에 걸친 것 중에서 자기는 그거 몰랐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나 그 녹취록
그 있잖아요. 이준석과 그 장인사 간의 네, 통화. 뭐, 그 첫 번째 만남을 이준석이 대전에 사람 보낼 테니까. 사람 보낼 테니까. 근데 첫 번째 만남은 이준석의 중재로, 그 이준석의 소개로 만나게 된 건데 두 번째 만남이 이런 이 김철근은 누구보다도 이준석의 최측근인데 이준석하고 전혀 이런 방구 상의도 않고 이거를 독단적인 독자적인 행동으로 했겠느냐 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중징계가 떨어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이것도 많이 작용했다고 보는데 이양희 위원장이 어제 이거 발표를 하면서요. 네. 그 윤리위를 이준석이 완전히 폄훼를 했잖아요. 그렇죠. 윤핵관의 기획이다. 윤핵관이 자신을 마녀사냥하기 위한 기획이 지금 윤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윤리위원회 명예를 실추시켜버린 거야. 독립기관으로서의. 그러니까 재판받는 피고인이요. 법원은 대놓고 이 법원은 뭐 아주 그 XX 같은 데다 이렇게 욕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완전히 법원 가도 큰일 납니다. 그렇게 그 괘씸죄 걸리잖아요. 네, 네. 더군다나 윤리 해체 권한이 당대표에게 있다? 없어요. 그런 당원 단계 보면 당대표에게 윤리 해체 권한이 없는데 네. 어제 윤리위 그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양희 위원장이 회의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게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저는 장혁에 했을 네.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어제 보니까 이양희 위원장이 일단 옷을 붉은색을 입고 왔더라고요. 네. 저는 그때부터 아 감이 좀 왔습니다. 네. 뭐냐면 붉은색은 아마 국민의힘 색깔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게 본인이 좀 단호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색깔이라는 게 이제 자신의 마음 심정 이런 걸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그렇죠. 정말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당대표를 징계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 그거를 지금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금 안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결의를 다지고 이 결정이 미리 예측이나 뭐 어떤 네. 하듯이 본인이 이제 붉은 옷을 입고 좀 결연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만큼 아마 정말 불면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본인이 이 모든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저걸 이런 결정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보통 징계 처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고부터 시작해서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네 단계가 있는데요. 이 당원권 정지는 1개월에서 3년까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년에 3년까지가 있으면 지금 김철근 2년은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나중에 공천 받을 때 결정적 감점으로 해당이 그럼요. 됩니다. 네. 그럼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으로 출마하기는 어렵다고 네.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원권 정지 3개월 같은 경우도 지난번 민주당에서 이제 짤짤이 발언 그게 6개월이었잖아요. 그게 6개월이었거든요. 예, 예. 그거가 비슷한 지금 결과가 그렇죠.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경고 처분이 아닌 중징계의 어떤 6개월을 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아마 어제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3개월을 예측을 했는데 네. 거기에 플러스 3을 더한 네. 것 같아요. 그만큼 아까 지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 정황이나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볼 때 결국 7억 원에 이거를 각서를 써준 것과 그다음에 자신의 문제를 하겠다는 면책이 교환 조건으로 그렇죠. 했다는 정황들. 네. 그다음에 이 7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당대표 정무실장이 그걸 약속하기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네. 김철근은 개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 전혀 돈이 네. 없고 그거를 한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 그렇죠. 두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그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후 보고를 했으면 네. 만약에 이게 자기의 뜻이 아니다. 지금 이 저 이준석은 본인의 뜻이 아니었다. 몰랐다. 독단의 결정이 그러잖아요. 그럼 당연히 처리를 시켜야죠. 그렇죠. 그건 내 뜻도 아닌데 왜 당신이 가서 하느냐. 그러면 김철근 실장을 징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른다든지 그걸 해야 돼. 왜냐? 당대표의 허락 없이 이 인정 없이 그런 합의서를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 그건 또 이준석이 보낸다 하고 보냈던 어쩌면 대리인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리인이 예를 들어서 뭐 휴전협정하고 중요한 협약을 하는데 대통령이 내리지 않는 그런 결정을 갖다가 서명하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서명이 무효가 되고 그렇죠. 예전에 그런 일도 한번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유출을 해보면 결국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이거를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네. 그게 결국은 본인의 인정하에서 그렇죠. 했다라는 이걸 자체를 확실하게 보는 거 아닌가. 그리고요. 그 사실 확인서 그 이제 받은 거에 대해서 네. 장의사로부터 이준석의 이 사건 변호인인 김연기 변호사가 네. 그 장의사하고 통화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이준석의 이 사건 변호사가 그 사실 확인서를 받은 거 네. 이것과 관련하고 장의사랑 통화를 한다니까. 네네. 근데 이준석이 모르고 있었다. 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더군다나 이런 논리를 댑니다. 이게 지금 경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징계하는 건 부당하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딱 조국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죠. 조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자기가 책임지겠다. 검찰 수사되니까 묵비권 행사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와이프하고 다 지금 대부분까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또 인정을 안 해요. 그다음에 결국 뭡니까? 책까지 내서 양심의 법정에서 이거는 무죄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리위와 이 법적인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요. 재판하고 그 이 저 재판하고 징계, 네. 재판 절차하고 징계 절차는 별도다. 네. 서로 그게 그 연계되지 않는다. 네. 이게 그냥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고요. 네. 그다음에 경찰 수사가 다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중징계 때릴 수 있느냐. 오늘 아침 KBS 라디오 나갔고 이게 자기 불복할 수밖에 없는 네. 그 사유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중징계를 때릴 수 있느냐.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작년 6월 11일인가에 이준석이 당대표 되고 나서 두 달 열흘 지난 8월 24일에 뭐가 있었냐면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네. 여기 임기 남았다고 안 물러나고 지금 개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현희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 현역 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맞습니다. 당시에 이준석이 주재하는 최고위원회 7시간 장장 마라톤 회의 끝에요. 한무경 의원 제명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서 5명 의원에게는 탈당 권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경찰 수사 때 안 끝났어요. 그렇죠. 안 끝났는데 제명 조치하고 탈당 권고 조치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경찰 수사 결과 보니까 무혐의 처리됐어요. 네. 아니, 본인도 그렇게 해놓고 본인이 경찰 수사 끝나지 않았는데 막 제명 이건 뭐 당원권 정지는 제명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놓고 뭐 이거 완전히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라면 당의 윤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없죠. 가서 그냥 그 가서 판결 받으면 어차피 네. 당헌 당규의 기소 이상 되면 네. 바로 이제 당원 정지되고 이제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의원 그 저 자체는. 네. 그러니까 이런 논리라면 당의 윤리가 있을 필요가 없고 다 검찰이나 경찰 가야 돼요. 네. 그냥 맡겨버리면 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의 윤리위가 따로 있는 거는 네. 이거는 당원들의 어떤 자세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맞습니다. 윤리위가 독자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떤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나오는 거는 무혐의라는 거는 법률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적용되는 게 없다는 것이지 그 사실 자체가 없다는 거하고 또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되게 이렇잖아요. 무혐의 처리할 때 보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한다. 그다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준석은 또 법률적으로도 무식한 얘기하는 게 자기가 성상납 받은 적이 없으니까 즉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가 없다. 네. 인멸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 증거라는 건요. 무혐의 처리가 되더라도요. 그거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증거,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 인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혐의 처리되는 거랑 그거랑은 별개라는 거죠. 그렇죠. 이 수사 상황과 윤리와는 뭐 다르다는 네. 거는 뭐 저희들이 누차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눈길을 끄는 거는 지금 이제 이 윤리위에서는 이 2014년 당시에 이루어졌던 성상납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네. 그 이유로 뭐냐면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 그냥 많이 그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 고려를 해줬다. 네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말끝마다 내가 다 대선도 이기게 해주고 지방선거도 이기게 해준데 나 이렇게 내칠 수 있느냐 토사구팽 아니냐 그런 논리에 대해서 이 성상납 부분도 상당히 지금 저 아이카이스트 거기 있고 두 차례나 그 구치소 적변 조사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윤곽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워낙 그 세세한 것까지 다 이 그 체크하다 보니까 네. 이 조사 속도는 좀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월 15일 있잖아. 2013년 7월 11일 거는 다 진술이 됐고 네. 8월 15일에 그 식사 접대 거기까지만 지금 진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접대는 이제부터 또 새로 해야 된대. 3차 네. 조사에서.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이 경찰 수사 결과 이런 걸 보고 나서 판단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나름대로 배려를 해준 거라고 봐야죠.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윤리위가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거는 결국 이준석의 정치 생명을 끊지 않는 거예요. 너 정치 다시 할 수 있어.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판단해버리면 이준석은 정말 정치판에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당원권 정지가 아니고 제명을 해요. 네. 제명이나 뭐 탈당 권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들은 소문에 따르면 그 이준석 대표의 부모님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엄청나게 울었대요. 아. 너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끝이다 정치가. 특히 성상남 문제가 만약에 이게 기정사실이 돼버리면 어디 가서든지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모님이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이 타협을 한다든지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거기에 상당히 이제 이 멘탈이 흔들렸다는 뭐 그런 뭐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뭐 제가 이런 뭐 그냥 소문만 전달해 드린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저는 윤리위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그동안 공로 등등을 해서 참작해서 감경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뭐 이런 거면 정치 어디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왜냐, 이게 지금 이제 무마한 것 자체, 이거 자체가 분명히 이거는 당원 품위에서 하지만 본안 자체, 이 본안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경찰은 또 다릅니다. 그렇죠. 경찰은 또 포괄일제로 해서 이게 20번 이제 접대 왔다고 그러면 2015년 뭐 16년 받은 거 하면 나중에 포괄일제로 해서 2010년까지 다 드져내면 알선수재죄로 의율이 되죠. 그거 나중에 사실관계를 밝혀지면 그렇죠. 그거는 그냥 끝이에요.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이 대표는 상당히 윤리에 대해서 그나마 감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지금 이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7억 원이 써준 거 이 정황은 이거는 빼도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보고받아서 조치를 했다면 당연히 당대표가 어떤 식이든지 조치를 했어야 돼요. 그렇죠. 김철근을 징계를 하든지 이 합의서를 무효화시키든지 그렇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결국은 근데 김철근이 아무리 자기가 이거는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아니 김철근이라는 사람이 김철근 정무실장으로 갔지 인간 김철근으로 가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아끼는 후배인데 정말 정치 그동안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이준석 대표의 줄을 섰는데 지금 강서 쪽에서 이제 지역구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정치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역에서. 그리고요, 그 이제 결국 이제 이 판단, 우리가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준석에게 중징계를 때림으로써 당의 내부 갈등과 분란의 소지가 더 커졌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윤리위 결정 나기 전보다도 이 중징계 결정이 난 이후 당이 더 복잡하게 그냥 더 그냥 그 수습하기 힘들 정도의 그 내분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그 물잔에 물이 반 남았을 때 그 사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긍정의 시각에서요. 네. 반뿐이 안 남았네. 네. 이렇게 부정의 시각에서 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정치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살아있는 생물 아닙니까? 네. 이준석의 당원권 정지 6개월로 이게 어떻게 보면 당이 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분이 더 심화될지 뭐 논리적으로는 양쪽 모두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떤 시각에서 이걸 보고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이거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요 어제 참 윤리위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윤리 결정 나고 민주당의 논평 있잖아요. 민주당의 논평을 보고 저는 윤리가 참 결정을 잘했구나 했는데 민주당 대변인 논평을 보니까요. 이게 사필 규정이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 아니냐. 이준석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징계 내리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사필 규정이다 하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건 긍정적으로 수용하되 뭐라고 또 비판했냐면은 왜 근데 신속하게 안 했느냐. 4월 21일에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는데 왜 두 달 이상 뭐 60 며칠 70일 가까이 질질 끌면서 왜 안 했느냐. 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석고 대죄해야 된다. 네네. 이런 식으로 때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저께 이준석에 대한 징계를 미루거나 징계를 안 하기로 하거나 또는 뭐 손방망이 뭐 징계 아주 경징계 이것만 했으면 민주당이 뭐라고 나왔겠습니까? 네. 바로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거 있잖아요. 니들은 더 이상 이제 우리에 대해서 성문제 가지고 말할 욕할 자격이 그럼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